있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살도록 지도를 받았다. 결국은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삶이 힘들다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요, 마음가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현재만 만족하면은 원하는 거를 얻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체중을 줄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자 혈압이 잡혔다는 고씨. 고혈압에서의 해방은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고씨에게 돌아가고 있다. 굉장히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갖고 있음으로써 불안한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뭐 뇌졸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제가 해방된 것만 하더라도 큰 기적이라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생활 습관병 예방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와 선재광 한의학 박사, 생활습관의학연구회를 준비 중이다. 습관이라는 게 그거 며칠이라도 바뀌진 않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습관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많이 바뀌면 누가 고생해야 됩니까? 안 하죠. 그렇게 요거로 습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바꾸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생활습관의학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습관을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뭐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 이 정도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이쪽 펴시고 편안하게 팔을 깊숙이 엮고. 2005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선정호 씨. 3년 전 선 박사를 통해 생활 습관 개선의 의지를 다졌다. 왼손부터. 고혈압의 원인을 크게 스트레스, 과로, 무절제한 음식, 노화로 보고 그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진단하고 있는 선재광 박사.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체중 조절, 그다음 음식 양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체중이 몸에 체중도 증가되지만 몸에 부담이 와요. 그래서 이제 소식하면서 그다음에 음식의 질이 문제죠. 육류보다는 될 수 있는 야채나 이런 그 과일 위주의 식사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 3년 전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선정호 씨에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음식 조절,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는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선정호 씨. 아이고, 운동을 한번 이렇게 하고 땀을 쭉 흘리고 나면은 뭐 아주 그냥 상쾌하지요. 네, 기분이 아주 좋고 그 뭐 그냥 밥맛도 좋고 그 여러 가지 삶의 그 참 진실을 느낄 수 있죠. 텃밭을 일궈 산나물도 직접 키우고 있다. 아, 향 좋아. 자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나눠 먹는 기쁨, 마음 먹기에 따라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고 있다. 무절제하게 먹던 음식 대신 직접 키운 채소들로 점심 식사를 한다. 소식과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바꾸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낀다는 선 씨.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정상 혈압과 더불어 얻은 것이 많다. 옛날에 마음도 급하고 뭐 그냥 생각도 급하고 그랬었는데 그 소식하면서 이거 꼭꼭 씹어야만이 그 씹으려면은 대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생각도 좀 해야 되고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저 씹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 이거 다져가는 거 꼭꼭 씹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 저 운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요. 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식습관 개선은 물론 고혈압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는 최현숙 씨. 그녀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다. 불면과 피로감에 시달리던 그녀의 수축기 혈압은 160을 넘고 있었다. 날벼락 같았던 고혈압 진단. 이제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고혈압이신데, 예, 저는 이제 그래도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인데 와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랬었죠.